조동현 전 공동총괄 상임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인데 분명한 건 조동현 씨가 스스로 사퇴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사퇴를 수락했기 때문에 조동현 씨의 사생활 논란은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조동현 씨의 혼외자 논란이 일었을 당시의 문제입니다. 일단 두 번째 핫섬 주인공 살펴보시죠. 자, 역시 조동현 씨입니다. 조동현 씨의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한편에서 일각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글이었냐면 조동현 씨를 강하게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범적 아이였다더니 알고 보니 졸업 후 부인. 무슨 얘기냐면 조동현 씨의 모교 교사 A씨가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 능동적 학교 생활을 했고 모든 교사들이 아꼈던 흠잡을 데 없었던 아이였다라고 선생님이 제자 조동현 씨를 기억하고 엄호하는 글이었습니다. 너는 조동현에 대해 함부로 말해도 좋을 만한 도덕적 삶을 살았는가? 라며 조동현 씨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을 질타했습니다. 니들이 함부로 조동현에 대해서, 내 제자에 대해서 도덕성을 논하지 말라. 굉장히 어찌 보면 공격적인 글이었어요. 나는 나 자신보다 다시요. 앞껏 다시 한번 주세요. 나는 나 자신보다 조동현을 훨씬 더 믿는다. 이걸만 봤을 땐 누가 보더라도 아, 조동현 씨 진짜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글이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확인 결과 해당 글을 쓴 교사 A씨는 정작 조동현 씨가 학교에 다닐 때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는 남입니다. 조동현 씨가 졸업하고 7년 뒤에 부임을 했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아무 이연이 없죠. 자, 해명. 동료 교사들부터 들은 이야기를 쓴 거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건 아니다. 자, 그럼 사적인 인연은 언제 이어졌을까? 조동현 씨와는 2008년, 2009년 무렵쯤에 알게 돼서 이후에 계속 연락을 했다. 결국은 사적인 인연이라는 것은 사제지간과는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해당 SNS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천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은 조동현 씨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조동현 씨가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도 아니었고 그냥 나중에 알게 된 지인이지만 직업이 교사인 그분이 조동현 씨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니들이 도덕성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훈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스승 호소인이냐 은사 호소인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게 어찌 보면 더욱 나쁜 것이요.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뭐 졸업하고 한참 지난 이후에 친해져서 그걸 도와주고 싶었던 의도 자체는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듣기로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선생님들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러이렇다더라라고 얼마든지 실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됐을 텐데요. 그럼요. 그런데 본인은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허위 과장된 글을 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동현 씨 논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게 2차적인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나친 선의가 독이 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조동현 씨 지인은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의지로 쓴 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이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본인이 겪지도 않은 일을 썼느냐.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분이 여권 인사들과 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썼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논란은 박정욱 모시자님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들었는데 내가 바로 조동현 씨를 가르치진 않았지만 조동현을 가르친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이렇다더라라고 썼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예요. 이분이 올린 글 너는 도덕적이냐 라는 말은 제가 기억하기론 성경에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 누구냐? 라고 예수께서 말하자 돌을 놓고 다 사라졌더라. 라는 정도의 강한 옹호였는데 물론 이제 실제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조동현 씨의 억울함에 대해서 대신 어필해 줄 수도 있지만 왜 조동현의 스승, 조동현 씨의 스승인 것처럼 글을 올렸을까요? 글쎄요. 요즘 천안한 변호사 얘기했듯이 좀 그것도 좀 확인돼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 보통 저 은사 선생님 생각하면 좀 그 머리도 희끗희끗한 연로하신 진짜 어른 같은 그런 분들이라 저는 적을 해서 너는 그럼 조동현을 비난할 만큼 도덕적으로 살았느냐라는 딱 묻고 해보니 가슴이 헉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아, 그 글로만 보고는 뭐 더 이상 야 이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 선생님은 어떤 의도로 저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앞에 글 삭제할 게 아니라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저는 민주당도 좀 그래요. 뭐 저희 당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동현 씨를 정치권에 이렇게 픽업해서 본인이 경유야 어쨌든 간에 불편한 상황이 오고 그리고 지금 그냥 놔둬서 혼자 이렇게 헤쳐나갈 게 아니라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책임도 제대로 안 지고 뭔가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막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책임져 줘야지 민주당이 하는 게 저는 너무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고 저 선생님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이 이 청년과의 커뮤니티에서 조동현 씨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답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도되고 있는데 자 기막힌 사람이다 라고 홍준표 의원이 글을 남겼다라는 글도 보도가 돼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